기계학습을 이용한 무선 백골망 자원 할당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기 및 전자공학부의 조동우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부터 사업화 추진 현황까지입니다. 최근에 5G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초밀집망이 부분적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비욘드 5G, 6G 시대가 되게 되면 매우 많은 단말기들이 좁은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대용량의 통신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소형 기지국들이 많이 깔려져 있어야 되고 그 소형 기지국들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이 연결하려면 지금까지는 이제 유선 백골망을 썼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적응적으로 트래픽을 고려해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이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선 백골망이 필요하고요. 이 무선 백골망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고 그 리소스를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본 발명에서는 비욘드 5G 6G 시대에서 이 초밀집망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리소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고객의 QS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초밀집망을 지원하는 무선 백골 시스템에 최적화된 빔 자원 분배 알고리즘을 제안하게 됩니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 기술의 문제점 첫 번째는 초밀집량의 용량이 부족화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섭이 많아져가지고요. 오히려 용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셀 수가 많으면 용량이 커져야 되는데요. 간섭 때문에 용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건 어떻게 푸느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유동적으로 빔과 자원의 동시 분배에 의해서 용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간섭은 줄이고 용량은 키우는 쪽으로 인공지능 기법을 쓸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통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기존의 방법에서는 뭐 이렇게 고정돼 있어서 적응적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푸느냐면 인공신공망을 이용해서요. 초밀집망의 위치를 추정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빔과 자원을 광학습으로 이게 이제 최적화하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구사하게 됩니다. 본 발명의 특징입니다. 기본적으로 무선 백골망은 여러 개의 초밀집망을 이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밀집망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트래픽을 얼마나 요구하나, 또 위치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제 파악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은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초밀집망이 초기에는 트래픽량을 적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많이 요구하게 됐어요. 이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그 경기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되죠. 그때 이제 그쪽에 빔을 더 많이 할당하고 자원을 많이 할당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더 많은 빔 자원을 할당해 주는 건데 이걸 이제 자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치 측정을 이게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요. 위치 측정을 정확하게 하는 데는 저희가 RNR 기법을 씁니다. 그래서 제기신경망을 이용하게 되고요. 빔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는 우리가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 광학습 기법을 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초밀집망의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빔포밍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부정확하면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용량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초밀집망의 위치를 측정할 때 우리가 이제 RNR을 쓰게 되는데요. 제기신경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골망하고 초밀집망 사이에 그러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위치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정보는 채널 상태 정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채널 상태 정보가 많으면 오버헤드가 커지니까 부분적으로만 쓰고 그다음에 초밀집망 상호 간에 그러한 이제 채널 상태 정보도 이용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법 중에서 제기망을 이용해 가지고 초밀집망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이때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는 학습이고요. 하나는 실제로 연산 과정입니다. 학습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일단 학습이 퍼펙트하게 되면 연산에는 거의 시간이 안 들고 그래서 저비용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이 초밀집망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초밀집망 위치 추정이 됐으면 그걸 향해서 빔을 쏘면서
자원을 이제 효율적으로 할당해야 되는데, 이 자원 할당할 때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 광학습 알고리즘입니다. 이 광학습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세 개 파라미터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빔하고 자원의 분배안이고요. 또 하나는 스테이트고요. 이거는 이제 요구량이고요. 위치하고 요구량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진망의 위치와 요구량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리워드입니다. 이게 빔하고 통신자원을 할당하려면 어떤 평가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빼고망 내부 광학습 알고리즘에서 현 상태에서의 세밀비밀 자원 분배안을 제시하면 이 통신 환경에서 다시 뭐를 주느냐면 다음 스테이트의 초밀진망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요구량을 주는 거죠. 아울러서 야, 빔하고 통신 자원을 배정할 때 그 중요한 평가 지표가 뭔지 그거를 이제 다시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다음 상태에서의 빔하고 자원의 최적 분배안을 다시 광학습 알고리즘이 수행됨으로써 제시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슬라이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파라미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액션에 실제로 세밀빔이 N우계에 있고 배분 가능한 리소스가 R계에 있다면 그거로부터 현 상태에서의 최적 배분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통신 환경에서 뭘 또 얘기하느냐면 야, 다음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하는 통신 요구량은 이거고 그 초밀진망이 있는 위치는 여기다. 이런 스테이트 정보를 주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 제시한 액션의 그 배분안은 이런 평가 척도로 다시 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리워드를 통신 환경에서 다시 이 광학습 알고리즘 쪽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광학습 알고리즘에서 다시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다음 단계에서의 가장 최적의 빔과 자원 배분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특허하고의 비교 분석입니다. 두 개의 특허를 저희가 지금 거론했는데 하나는 다중기지국 환경에서 기지국 간 협력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하는 특허고요. 또 하나는 펨토 기지국 간의 고정 클러스터링 방안입니다. 먼저 신규성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쟁기술 1은 기본적으로 분산 기지국 간 협력을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자원 배분을 하니까 그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우리가 제안하는 방향은 광학습 기반으로요, 이게 융통성 있게 고객의 그 수요와 그 다음에 고객의 그 액세스하는 망의 위치에 기반을 해서 적응적으로 빔과 자원을 배분합니다. 경쟁 기술 2는요, 신규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그 클러스터 헤드 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 클러스 방법으로 이게 결국은 자원을 배분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발명은 능동적으로 클러스팅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트래픽이 위치적으로 계속 바뀔 수 있거든요. 초밀진망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그걸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이게 배정을 하고 복잡도 문제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적으로 채널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광학습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진보성 측면에서 보면요. 경쟁기술 1은 셀과 셀 사이 간섭 평가 표시기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이제 가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빔과 자원 배분안이 제시됩니다. 경쟁기술 2는요, 진보성 측면에서 보면은 이동 및 가변적 분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고객의 이동, 가변적 그 트래픽 분포를 고려해서 능동적으로 실제 통신 환경에 적합하도록 통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로 사업화 추진 현황입니다. 앞으로 그 비욘드 5G, 6G가 되면 이 망 경계에 있는 고객이 최소한의 정보 전송 속도를 요구할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할 텐데요. 그거를 제공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중앙 집중 처리 장치에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고객의 QS를 만족시키는 빔과 통신 자원의 할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인터페런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최소한의 전송 레이트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경우에 복잡도가 높으면 실시간으로 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법을 쓰면 일단 트레이닝이 되면 거의 실시간으로 저비용으로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어떠한 간섭이 있더라도 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쓸 수 있는 주요 이제 그 업체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또 하나는 국내의 이동통신 장비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6G가 되면 지표가 지금 8개 정도가 후보 지표로 나와 있는데 평가 지표입니다. 그 중에 어떤 특정 영역의 트래픽 용량, 이게 이제 결국 통신 용량이죠. 또 하나는 에너지 에피션시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를 줄이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많은 단말이 이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무선 백홀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경우에 이제 복잡도 줄이고 실시간 처리가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가변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와이어리스 백홀 시스템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게 스몰 셀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장비의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무선으로 어떻게 잘 엮어서 여러 개의 초밀집막 상황에서 빈과 통신장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결국 퀄리티를 보장하면서 통신 용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제안한 발명을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풀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허를 썼을 때 기술적 기대 효과로는 이게 이제 초밀집막이 도심지역에 많이 깔릴 텐데요. 그럴 때 적응적으로 빈과 자원 분배를 통해서 통신 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고객의 리퀘어먼트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용량이 중요해. 어떤 분은 에너지 소모량이 중요해.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를 텐데 그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빈과 통신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이 초밀집막을 잘 연결해서 통신 용량을 다 켜야 될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유선으로 하게 되면 복잡하고 비용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요. 이 무선으로 가면 비용도 싸지고 그다음에 통신 용량도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적절히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특허가 쓸수 있는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들입니다. 하나는 도심지 내에 소형 기지국을 연결하는 데쓸수 있고요. 그때 이제 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이동성이 큰 VTX망이 굉장히 많이 깔릴 텐데요. 각 도로에 그냥 계속 깔릴 겁니다. 이럴 경우에 효율적인 빔 자원 분배가 가능하고요.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경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지역에 갑자기 이제 트래픽량이 폭증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스몰셀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될 텐데요.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통신 용량을 확보하고 QS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스마트 사회,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가 이제 설치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초밀집망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능동적으로 연결하고 빈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QS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많은 IoT 디바이스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동욱 교수님. 조동욱 교수님 현장에 나와 계시고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자율 자동차 알고리즘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자율주행이 되려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동차 자체가 카메라가 되든 라이다가 되든 레이더가 돼서 그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을 판단해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설지 가속할지 감속할지 이걸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서 이게 이제 퍼펙트하게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자체의 지능만으로는 도로 상황이 굉장히 가변적이고요. 기후 날씨가 계속 가변적이라서 안전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 인프라의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빔을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 용량을 충분히 크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프라의 지원을 받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안전한 자율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아까 답변은 해주셨는데 질문이 미리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 본 기술은 통신 사업자와 장비 제조 업체 중 어느 쪽에 기술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두 군데 다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 장비 제조업체에서 이 기술을 쓸 텐데요. 저희가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은 이게 하이러키컬 구조상에서 최상위 기관한테 이슈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포괄적으로 서비스 관점에서요. 이걸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 장비 업체하고 다시
그 자체 조율이 돼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데는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비 업체나 서비스 업체나 다 이게 상관성이 있는데요. 특허가 만약에 이슈가 된다 그러면 대개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업체가 장비 업체하고 이제 알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이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은 5G인데요. 5G의 빔이 조금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고요. 본질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비욘드 5G 아니면 6G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스몰 사이즈 기지국이라서요. 현재 기지국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가 셀의 사이즈를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스몰 셀의 기지국용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크기나 무게나 가격 부피가 굉장히 이제 싸고 작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설치되면서 통신 용량을 이제 10배 이렇게 이제 확충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자원 배분할 때 인공지능 기법을 써서 그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서 배분하지 않으면 셀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간섭 때문에 전체 용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앙에서 잘 트레이닝 시켜가지고요. 가변 사항을 제대로 디텍션해서 리소스를 잘 배정해주면 통신 용량을 이제 N배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기지국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전체 시스템의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 셀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 그 조그만 셀의 기지국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하나 더 부원해서 말씀드릴 거는 현재는 우리 사람들이 쓰는 단말이 많은 편이지만 비욘드 5G, 6G로 가면 IoT 단말이 그거에 이제 뭐 오다가 다르게 10배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급증하고 자율주행 차량까지 포함해서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몰 사이즈의 기지국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효율적인 빔과 통신 자원의 안배가 굉장히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조동호 교수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술 이전 상담하는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